충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청주 5층 유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변재일, 도종환, 정정순, 이장섭, 이모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0일 오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옥창센터에서 지난 10개월간 용역조사를 추진해온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신영시 연구원장은 변 의원께서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를 내다보고 2007년부터 꾸준히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관심을 가져오셨다며 당시 유치에 실패했지만 현재 포항의 노후된 방사광 가속기와 반도체, 바이오의학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신설이 필요한 만큼 최적의 입지 청주 5층 유치에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변 의원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사례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기초과학 소재 부품 산업을 위해선 반드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난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변질돼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 달 7일 과기정통부 입지선정위원회가 우선 대상 입지를 선정 발표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 실력이나 평가나 실력이 봐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방사광 가속기라는 것은 이번에 나온 방사광 가속기가 철저하게 산업 지원입니다.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하고 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헬스라든지 제약산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올려나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추진하는 것이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른 가속기처럼 기초과학 지원 연구를 만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정책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착실하게 준비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확신을 갖도록 하고 또 만약에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삼는 경우에도 충청북도도 다시 하지 않겠다.